안녕하세요. 수입암동산 그룹의 애슐리,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밴쿠버의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. 진짜 오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또 나와 있는 이곳은 코키틀람의 센트럴파크, 먼디파크죠. 네. 네. 또 스탠리파크의 조금 미니미니한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. 사실 저는 처음 옵니다. 저는 뭐 자주 오죠. 네. 강아지 맞아요. 진짜? 강아지가 네.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오전 10시까지는 강아지들이 뭐 멍멍이들이 목줄 없이 와우. 네, 다닐 수 있습니다. 대박. 네. 저는 뭐 이렇게 산책시킬 강아지나 애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자주 오지는 않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. 사실 이 먼디파크 굉장히 이 주변으로다가 좀 집들도 오히려 여기 근처를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. 계시고 수영장도 지금 막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예, 수영장도 있고 사실 이 센트럴 코키틀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. 많이 그러니까 있죠. 먼디파크도 있고 코에리에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수영장하고 스포츠센터 네, 있죠. 맞아요. 도서관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뭐 테니스 코트 또 인도어 테니스 코트도 맞아요.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여가 생활을 하시기에는 완벽한 그런 도시인데 그쵸. 사실 저희도 코키틀람에 거주하고 있잖아요. 저희 그쵸? 둘 다. 네. 네. 코키틀람 거주자로서 오늘 저희가 한번 거주자신데 이제 한 번도 안 와서 먼디가 에서 촬영을 그쵸? 네. 네. 이 센트럴 코키틀람 쪽에 최근 팔린 하우스들 좀 시세를 겸사겸사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지금 촬영하는 뭐 한 4월 중순에 기준으로 네. 해서 한 달 이내에 팔린 매물들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 어떻게 선별했냐 하면은 바로 그냥 저희가 사고 싶은 매물. 네. 네. 사고 싶 살고 싶고 그쵸? 네. 아 이건 정말 잘 팔렸다. 근데 이런 단점이 있다. 이런 거를 좀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저희가 사고 싶고 또 살고 싶기도 한 이런 매물들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매물은요. 이 먼디파크 근처에 팔린 매물이죠. 맞아요. 바로 네. 백야드가 먼디파크예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죠.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죠. 파크까지도 도보로 네.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바로 이제 뒷마당에 이렇게 강아지를 풀어놓고 싶은 먼디파크로 가라 이러고 그러네요. 그렇게 출입은 안 되지만 네. 네. 그래도 뒤에 바로 공원이 있다는 거 맞아요.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백야드를 보진 않는다는 거잖아요. 맞죠. 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먼디파크를 등지고 있는 매물은 현재 연식은요 45년 된 하우스예요. 그리고 방 3개, 화장실 2개 따로 이렇게 스윗은 있지 않고요. 네. 그리고 랏 사이즈가 7,301스퀘어핏이고요. 집 사이즈는 1,749스퀘어핏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하우스 치고는 크지 않은 사이즈예요. 방 네. 3개, 화장실 2개이기 때문에 한 1,750 정도 면적이 나오는데요. 이 집이 3월 18일에 174만 불에 처음 리스팅을 됐다가 4월 2일에 이제 169만 불에 리스팅 가격을 내렸다가 2주 후인 4월 14일에 154만 불에 판매가 완료된 매물입니다. 네. 좀 하우스 치고 이렇게 저렴하게도 팔려서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서 하는 그런 매물이고요. 그리고 또 이 집에 대한 특징적인 걸로는 일단 렌처예요. 렌처. 네, 단층. 네, 단층. 그렇죠? 1층짜리 건물이에요. 네. 네. 에다가 플러스 가라지가 디태치 가라지라는 거. 디태치 가라지인데 이 디태치 가라지가 집 앞에. 맞아요. 네, 네 있다는 딱 거. 보인다는 거. 이 154만 불이라는 비교적 좀 하우스 치고는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먼디파크 근처에 네, 집을 원한다. 라고 네. 하면 또 정말 괜찮은 매물이었던 거죠. 그쵸. 사실 네. 또 중요했던 게 sold where is as is. 네, 네. 그 말인 즉슨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. 하자 그리고 어플라이언스가 안 된다 이런 거는 다 감안하고 내가 사겠다. 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가정이 그냥 새 안 주고 산다 그러면 딱 들어와서 안에 싹 레노베이션 하고 살면은 너무 괜찮은 가격대. 맞아요. 네, 네. 있는 그대로 근데 집이 좀 안에 저희가 내부 사진을 봤잖아요. 조금 오래됐어요. 네. 그리고 오리지널 컨디션이에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따로 뭐가 어디가 인스펙션 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. 어디가 네.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들은 셀러에게 좀 제가 협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나는 그쵸. 그 가격에 그래서 이 가격에 파는 거다라고 네. 할 수도 있어요. 네, 그런 매물이었습니다. 네. 네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마찬가지로 이 먼디파크와 굉장히 또 가까이 있잖아요. 네, 또 코몰레이
그 와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한 호이리의 스포츠 컴플렉스 바로 앞이에요. 네.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기들 그냥 바로 이제 센터로 보내셔도 돼요. 네.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데요. 네. 이 매물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여기는 지금 65년 된 하우스이고요. 방은 4개, 그리고 특이한 게 화장실이 하나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땅이 9,729스퀘어핏이고요. 심지어 뒤에 백레인이 있어요. 오, 너무 좋죠. 네. 땅 볼 때는 이제 요런 땅. 그쵸? 네모 반듯하고 평평해요. 평하면서도 네. 뒤에 또 백레인이 있다는 거. 네. 그러면서 집 사이즈는 또 2,267스퀘어핏이죠. 네. 그래서 요 집이 4월 2일에 164만 9천 불에 리스팅이 돼서 오퍼를 모아받았어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 사실 또 이렇게 경쟁이 돼요. 그래서 오퍼를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4월 16일에 네. 177만 1000불에 거래가 됐습니다. 리스팅 가격보다 10만 불 이상 얹어서 거래가 된 맞아요. 케이스죠.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스윗은 없잖아요. 네, 네. 별도의 스윗은 없어도 separate entry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집은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이 주방하고 욕실은 레노를 좀 해야 되는 상태 맞아요. 네. 네. 그래서 하시는 김에 밑에도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스윗을 만드실 수 있죠. 맞아요.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네. 그렇게 세를 주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시는 게 추후에 리세일 밸류를 높이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실 이거 매물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게 네. 저희가 또 항상 이런 매물을 좀 추천드리기는 해요. 무려 주인분이 37년을 거주하셨죠. 37년. 네. 뭐. 얼마나 좋으면 이사를 안 가겠어요. 그러니까요. 거기서 다 뭐 아기들도 키우고 그쵸. 다 출가시키고 그렇게 네. 하셨을 거예요 진짜. 네. 네. 그래서 이런 매물들,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37년을 거주를 그쵸. 하셨던 그런 매물들은 다 잘 가꾸셨을 거기 그쵸. 때문에 항상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또 매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도 그냥 한 개 이렇게 냅둔 것 같아요. 맞아요. 세 네. 주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 네. 그냥 가족이 사는 용도이기 때문에 네. 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머니파크보다는 조금 멀죠. 웨스트 코퀘틀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이 매물이 버퀴틀람역하고 도보로 단 10분. 네. 엄청 가깝더라고요. 네. 한 7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600에서 한 700m. 그리고 주변에도 YMCA 새로 생긴 그죠. 네. YMCA도 너무 좋죠. 있어서 네. 이용하실 수 있고 네. 제가 좀 디테일한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. 네. 우선 이 집은 연식이 8년 된 집이에요. 네. 8년 돼서 진짜 거의 새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은 6개 그리고 욕실은 4.5개 있는 매물이에요. 네. 랏 사이즈는 4,400스퀘어핏이죠. 그래서 네. 다른 지금 소개해드렸던 하우스 매물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. 한 하우스가 있던 랏에 하우스 두 채를 지은 거예요. 네. 이렇게 해서 랏은 작지만 내부는 오히려 좀 더 큰 3,633스퀘어 프리지가 네. 되고요. 그리고 이게 또 리걸 스윗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이제 새 집이라 지하에 리걸 스윗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투베드 리걸 스윗이 있는 집이라서 네. 새를 주실 수 있고요. 바로. 네. 그리고 또 버킷틀람 역까지 도보로 10분이니까 정말 차 없는 사람들한테도 렌트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. 네. 이 집이 그래서 얼마에 팔렸다고요, 지니님? 4월 10일에 234만 9천 불에 리스팅 되어서 4월 22일에 220만 불에 판매가 되었습니다. 와우. 앞서 소개드렸던 두 매물과는 좀 더 다른 스타일. 그쵸. 집이죠. 랏이 조금 작으면서 비교적 새 거 있고, 새 거 있고. 네, 밑에 지하에 바로 리걸 스윗이 있어서 네. 새 바로 주실 수 있고, 네. 그게 지금 220만 불에 거래가 되고 되었습니다. 있다는 거, 네, 네 알려드립니다. 네, 코퀘틀람 하우스 하면 또 말씀드릴 게 이 코퀘틀람 일부 지역에서는 Neighborhood Attached Residential이라고 해서 이 지역 안에 있는 하우스들의 경우에는 시에서 하우스를 부수고 다시 또 뭐 듀플렉스, 트리플렉스를 짓는 걸 또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어요. 맞아요. 뭐 멀티플렉스 또까지도 가능하죠. 네, 네.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이 하우스 면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제 포텐셜이 달라지 때문에 본인이 지금 코퀘틀람 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또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집을 사실 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오래된 집인데 좀 포텐셜이 있고 랏 사이즈가 넓은 집을 가시느냐 아니면은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랏 사이즈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새 집에 리걸 스윗이 있는 집으로 가느냐 선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웨스트 코퀘틀람과 센트럴 코퀘틀람에 있는
하우스 시세를 좀 알아봤고요.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코기드럼 센터, 버크마운트, 뭐 웨스트우드 플라토 지역에 있는 하우스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수고하셨습니다. 가시죠. 주무시는 줄.